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명인입니다. 전원을 켜면 부팅이 안 되고 바이오스 자동 진입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증상만 본다면 저장장치 고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바이오스에서는 인식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보면 접촉 불량일 수 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상당하죠? 컴퓨터 덮개를 열고 SATA SSD 120GB에 연결된 전원과 데이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먼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원과 데이터 케이블을 다시 꼽았더니 다행히도 윈도우 부팅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잠깐 사용했는데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래도 접촉 불량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컴퓨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클리닝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GA A320M 메인보드에서 CPU 쿨러와 DDR4 4GB 메모리를 탈착합니다. 그리고 에어 콤프레셔를 이용해 슬롯마다 불어내고 선물 그리스도 제도 포하고 접점 부분을 잘 닦아줬습니다. 다시 모든 부품을 장착했는데 너무 깨끗해졌죠? 이후 가상 윈도우로 부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압도 부족한 것 같더군요. USB 젠더에 SATA SSD 120GB를 장착하고 연결해봤습니다. 여전히 인식조차 안 돼서 고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탈착하고 동일한 위치에 클래프 SATA SSD 240GB를 장착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애좀 먹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접촉 불량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고 새로운 저장장치는 잘 인식합니다. 바이오스 설정도 한번 초기화해드렸습니다. 부팅 순서를 USB CD-ROM으로 변경합니다.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해드렸고,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흑백 레이저 프린터는 자동으로 인식했고, 테스트 인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명인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